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끝냈고요. 그 묘가 뭐냐? 이제 묘는 멀티룩 에즈와이즈 아츠와이어의 약자입니다. 여기가 원래 처음에 묘에서는 미아오라고 말했어요. 고양이 오름 같죠, 그죠? 페이스북을 쳐보면 미아오 해가지고 처음에 고양이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한자가 이게 묘할 묘자거든요. 이게 치료가 묘하게 되더라. 그런 다음부터 김 교수님께서 발음 자체를 이제 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증례를 수술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직 테크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루프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꼽으려, 환자가 저거를 어떻게 견뎌. 근데 지금 사실은 큰 흐름에서 교정해서 교합평면이라는 거를 이제 바꾸는 거는 사토 교수님이 지금 계속 김 교수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사토 교수님께서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유럽 쪽, 그 다음에 미국 쪽,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일부, 그 다음에 중남미 쪽. 그래서 거기 있는 의사들이 지금 묘에 대해서 전문적 관심이 많아지고 와이어밴딩을 다 이제 어느 정도도 할 수는 있게 됩니다. 1967년도에 묘를 만들었어요. 묘를 만든 그 배경은 우리가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얼굴이 긴 초미추 환자예요. 초미추 환자인데 얼굴이 길어요. 얼굴이 긴 환자인 경우에 도치베어를 다 해서 보니까 도치베어를 다 해서 28개 치아를 그 안에다 다 세팅을 시켜 놓으니까 치아가 배열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를 뽑고 다시 배열을 하게 되니까 배열이 됐더라. 그래서 기본이 많은 사람들이 교정에서는 이를 발치를 결정을 할 때 하악전치 얼마나 튀어나왔냐, 상악전치 얼마나 튀어나왔냐를 먼저 보거든요. 진단은 쉬워요. 근데 우리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얼굴이 긴 애, 하이앵글인 애들은 그 안에서 이들을 다 배열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더라. 그래서 진단에서 골격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런 개방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묘를 만들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돼. 그냥 마무리 안 되니까 묘를 써. 그건 묘를 써도 잘 안 되고 딴 걸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컨티뉴어스한 아치와이어인 상태보다는 마무리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되겠지만은 이미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묘로 해결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단지 묘라고 하는 거는 오픈바이트 환자나 아니면은 이와 같이 피니싱 단계에서 단지 피니싱 아치와이어로 사용하는 게 묘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묘는 물론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죠. 장점은 첫 번째 경우는 치아를 3차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후방적으로, 수직적으로, 보컬링괄로 이 3차원적으로 개별적인 치아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오겠지만 교합평면, 버티컬 디멘션 선생님들이 버티컬 디멘션 얘기 나오면 교합평면 얘기 나오면 졸립적이죠. 근데 한 번은 교정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는 로어 디프렉션 레이트를 낮춘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스터드 밴드
포스터 그랜드는 교환면에서 보는 겁니다. 교환면에서 상하계 요 모습, 하하계 요 모습을 아이디얼 아치 위드, 아이디얼 아치 폼의 형태로 치아를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치아의 전후방적인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협설 측의 이동을 다 하기가 용이하다. 이거를 수월하게 할 수만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요 와이어가 제일 그나마 난쪽이 됩니다. 이렇게 묘의 단점은 있어요. 와, 구부리기가 어렵죠. 오랄하이진이 안 좋아요. 한자 고무줄 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극복을 이제 하긴 할 겁니다. 제가 묘, 미드암 묘로 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묘에서 고무줄을 같이 끼면서 전체를 직립을 시켜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교합 평면의 조절과 버티컬 디멘션을 조절하면서 교합이 잘 맞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치축을 조절할 수 있고 전치어를 악매스로 집단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골격 요소, 시성, 인바이러멘탈 팩터. 인바이러멘탈 팩터는 혀의 위치, 기도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 오늘 나중에 나 얘기하겠지만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교정 분석에서 전후방적인 걸 우선으로 분석을 해요. AMD 편해요. 근데 전후방적인 분석을 위주로 선생님들이 한다 보면 어떻게 나오게 돼요? 뽑아서 넣든지 앞으로 끄집어내든지 이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수술하든지. 그죠? 근데 묘에서는 첫 번째가 수직적인 관계다. 이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전후방적인 관계가 변화가 올 수가 있고 정중앙이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직적인 분석법이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교정치료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전치부의 배열, 심미만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루틴하게 뽑아요. 아, 총생이 심해? 사사 뽑고 이렇게 잡아당겨. 그죠? 그 다음에 다 붙여. 루틴한 오서던틱 트리트먼트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디비주얼라이즈 오서던틱 트리트먼트다. 제일 좋죠. 환자 맞춤형 교정치료다. 근데 맞춤형 교정치료를 하려면은 말은 좋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 맞춤형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스켈레탈 패턴을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덴처 패턴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바이러멘트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급이 되고 3급이 되는 게 왜 3급이 되는지 그죠? 아, 2급이 되는 원인들, 3급이 되는 원인들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상악 열성장, 하악 과성장. 만약에 여기서만 이렇게 진단이 되게 되면은 치료가 어떻게 돼요? 뽑아야 돼요. 뽑아서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악이 이렇게 설축으로 쓰러져 있는데 치축을 이와 같이 이동을 시키기가 뽑아서는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술을 가. 그래서 이런 2급이나 3급이 왜 되는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골격 패턴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바라야 됩니다. 골격 패턴은 누구나 골격 패턴 봐요. AMP 보고 사람들 맨디블라 프렌 보고
그걸 따로따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ODI, MPDI, CF라는 걸 본다. 그 다음에 대처 패턴도 보죠. 인터엑사이랭그, IMPA. 그런데 우리는 어퍼투 립라인, 상악의 전치 위치를 어딘가 설정을 해놓고 상악 교합평면, 우치부 교합평면, POP. 일단 용어들을 지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UOP, POP. 일단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요 AB 프렘, 맥실로 맨디블라 트라이앵글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은 요 각도는 이제 ODI가 되고 요 각도는 APDI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도치배열 하는 거예요. 앉으면 뽑는 거고 만약에 안 뽑고 배열할 수 있으면 안 뽑고 배열하는 거죠. 그럴 때 2급이냐 3급이냐 2급이 3급을 보게 되면은 3급인 경우에는 뒤쪽에 여기를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에요. 2급과 3급을 보게 되니까 2급인 경우에는 뒤에가 좁더라.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적어요. 3급은 넓어요. 그리고 교합평면이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스티프한 교합평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급경사. 이거는 완만한 완경사. 플랫한 오크루저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골격적인 요소가 보니까 버티컬 디멘션이 뒤에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 차이가 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교합평면의 경사도의 차이랑도 또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이런 2급이나 3급 부정교합 자체 우리가 2급, 3급은 골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골격적인 문제가 지속 문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더라. 2급이 유전적으로, 아니 3급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 수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치성 문제에 의해서 3급 부정교합이 될 수가 있다라면 애들이 성장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골격적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이런 골격적 3급 부정교합, 2급 부정교합의 치료는 치성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치료가 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뇌의 치료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뇌 테크닉이 뭐냐? 교합평면을 조절을 하면서 교정 치료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요는 처음에는 오픈 바이 클래스 3만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클래스 2, 딥 바이, 클래스 1, 미드 라인 모든 부정교합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픈 바이, 그 다음에 클래스 3, 그 다음에 클래스 2, 그 다음에 딥 바이 다 치료가 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정중앙 미드라인 뚫어진 경우, 그 다음에 소고치 발치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Introduction to 묘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세요? 빠르진 않죠,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볼륨 2 첫 장이 됩니다. 규정 치료가 왜 실패를 하냐? 이 환자는 딸이 3년을 치료받다가 저한테 왔어요. 상학 제일소고치를 4개를 뽑았습니다. 근데 바이트가 상당히 깊죠? 깊으면서 또 견치키가, 견치키가 상학의 견치는 하악 견치하고 제일소고치하고 3개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크레스트 견치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환자는 아마 진단의 배경이 환자가 지코프렌 이가 뻗어졌으니까 이를 소고치를 뽑고, 그죠? 그러니까 상악은 최대를 넣기 위해서 7번까지 장치를 했던 거고, 하악은 뒤에 차가 좀 앞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6번까지 해서 앞으로 잡아당겼을 거예요. 진단으로는 맞죠. 그죠? 이미 내가 튀어나왔다고 진단이 되면 뽑아서 이걸 넣어줘야 돼요. 특히 제일소고치 발치인 경우가 보통 인터이사인 앵글이 120도보다 적으면 이를 4개를 보통 뽑는데, 그래서 뽑아서 하다 보니까 발치 깊고 다 마무리가 안 되죠. 이 환자는 맨디블라 프레임 앵글이 12도예요. 인터셀 앵글은 141.5도예요. 규정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안 뽑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될 건지 알거든요. 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나중에 그런 환자 오면 절대로 뽑지는 않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입이 튀어나왔고 치커프렌이 뻗어져 있고, 그러니까 뽑았는데 하니까 바이트가 이렇게 깊게 돼요. 이 환자는 또 보면은 키가 이제 견치키가 여기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2급이거든요. 근데 6번까지 하면서 보니까 하악은 아마 자꾸 먼저 뒤로 가더라서 하악은 후하방 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환자도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인터넷상은 107도로 왔어요. 이 환자는 최근에 왔어요. 그 최근에 그 유명한 그 군라인 치과 거기 환자인데, 이 환자 얼굴이 삐뚤어져요 그러면서 왔어요. 마무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상악에서는 20번대를 뽑고 하악에서는 40번대를 뽑았어요. 꽤 여러 가지 캐팅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토크도, 여기 있는 치아들은 이쪽 치아에 비해서 치아들이 협축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중앙도 여기서 보시면은 경사도가 당연히 이쪽은 왼쪽 뽑았으니까 상악의 치아의 경사도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환자는 다 치료 끝나고서 왔어요. 근데 이제 치척이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저한테 왔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튀어나오고 하악 전치 많이 쓰러졌죠. 하악, 상하악의 제일소고치 4개를 뽑았고 라이트 있고 인터셀은 173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정의 추세는 아시다시피 SWA에서 나이타이가 넣으면 치아를 배열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니임플란트 셀프라이징 브라켓, 그 다음에 수술교정 당연히 많이 하죠. 안 예뻐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데.
그 다음에 3D 테크놀로지, 인비주얼 어플라이언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케치도 얘기했어요. 규정치료에서 우리 SW에서 그 다음에 나이타임만 넣어가지고 규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됐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서도 그냥 규정치료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규정 학부 때 좋지 않은 프라이어 가지고 이 레터럴 옵셋을 때문에 규정을 와이어밴딩 고가 3학년, 2, 3학년 때 포기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대세 중요한 게 아닌데. 김광 선생님 생각 안 나니까 너네는 그죠? 우리 때는 그 싸구려 영플라이어 가지고 틱톡 안 좋아요. 그거 가지고 그 와이어를 이 레터럴 옵셋 주면서 이걸 맞추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와이어 밴딩 안 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저도 나이타 했어요. SW에도 쓸 때는 쓰고. 근데 진단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프로필 책에서 나온 겁니다. 1984년도에서 96년도에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이죠. 30년 전. 3급 부정교합을 이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으니까 3급 부정교합에서 악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94.5%를 악교정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때만 해도 사실 수술이 그렇게 보편타자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수술비도 비쌀 거고, 근데 어쨌든 받아들인 거는 39.2% 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급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급인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94.2%다. 그러니까 없든지 어쨌든 배원하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롱페이스인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94.7%다. 그러니까 모든 부정교합의 95% 정도는 진단이 수술을 해라. 그게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교정치료 이렇게밖에 안 된다. 지금 사실은 그게 미국 쪽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 규정 진단 뭐 있어 그냥 수술해서 그러니까 배열하고 수술하면 되는데 그죠? 그 배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후방적인 우선 관계를 우선으로 본 거고 그런데 우리 몸 자체는 수직적인 관계에 따라서 전후방적인 관계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미케니즘과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교정치료가 유리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관심은 그쪽에 포커스를 가지면서 환자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도 왔습니다. 이쪽이 불편하다고 왔어요. 처음에 저는 수술하고 왔는데 그 이를 네 개를 뽑았는 줄 알았어요. 상악전치가 너무 업라이트가 돼 있죠. 나 그래서 처음에 이를 네 개를 이렇게 업라이트라는 건 사실 수술해서 로테이션하면서 여러 가지 역계가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런 줄 알고 다시 치아 개수를 쳐봤는데 수술한 건 아니야. 미임플란트 수술 전 사진이에요. 물론 얼굴이 조금 길었어요. 근데 지금 수술이 물론 환자분들이 저는 얘기를 해요. 특히 크레슬인 경우에 규정 수술 후의 모습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럼 규정 치료만 하고 그 다음에 모습이 변화가 있다면 규정 치료냐 수술 규정냐를 환자분이 결정을 해라. 근데 우리가 아는 규정 지식 3급이나 2급에서도 수직적인 조절을 해주면서 규정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95년도에 얘기했어요. 왜 수술 교정이 많아지냐. 첫 번째로 골격 패턴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못합니다. 아까 했듯이 AMB 가지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MB보다 더 높은 게 많이 쓰는 게 위츠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거는 메디그라프를 가지고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 환자의 얼굴을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메케니컬 프린시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세 번째로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돈 되는 치료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항상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교정의사가 가져야 되는 윤리가 뭐냐. 쉽게 말해서 내 환자가 내 애,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 원하면 수술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 거기에 맞게끔 진단을 해야 된다. 그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교정 실패 요인은 많습니다. 제가 환자 요인도 있지만은 교정의사 요인이 치과의사 원을 크게 그린 거는 치과의사의 잘못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끼리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교정의사가 우리가 잘못한 거가 3번이랑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자의 관계도 내가 아는 지식이 여기에 다 들어가줘야 되는데 기존에 알았던 지식 그거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환자가 잘 안 와요. 장치도 끼라니까 끼지도 않아. 그러면 치료는 안 되죠. 그죠? 어떤 장치를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교정의사의 잘못 쪽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3급이에요. 3급이면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 발치인 경우에는 상하계 5번, 하악 4번. 루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맞냐? 아니다. 그래서 교정의 진단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지 이와 같이 저희는 하악의 4번 뽑아서 하악의 크레슬인 경우에 하악의 전치가 이와 같이 이동이 될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정의사는 우리가 교정환자를 봤을 때는 아 교정치료가 상식선에서 어떻게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기존의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생각하는 상식선에 생각하다 보면은 그 교정의 치료가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